안녕하세요.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 소이랩의 최도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odeOff라고 불리는 컴피 UI에서 작동하는 커스텀 노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우선 저희가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림은 이런 그림을 원하고 있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우선 흑발머리가 나오기를 바랬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여성이 나오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공이에게 관련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고 프로세싱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결과물을 얻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거죠. 혹은 여기 있는 머리 색깔이 흑발이 아닌 뭐 빨간색이라든가, 혹은 얼굴이 까맣게 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겪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 인공위가 퍼지면서요. 그러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전재준이 돼야죠. 주정호가 누구세요? 라면서 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한참 고민했던 것 같아요. 좀 단순화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를 좀 고민하다가 이번에 그 관련된 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CodeOff라는 걸 사용을 하면 원하는 목표대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커스텀 노드라는 거죠. 진짜 끝내줍니다. 자, 이제 그러면 CodeOff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설치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 있는 이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이런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CodeOff는 뭐 하는 거냐 라고 설명해 주는 페이지가 이 안에 들어있고,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A111 Automatic 111에도 작동할 수 있는 익스텐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컴피 UI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거죠. 노드 형태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겠죠. 지금 보시고 있는 여기에 리전 베이스 프롬프트와 이거를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타겟팅을 해서 좀 더 보강해 주는 기능,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컨디셔닝해서 연결해 주는 기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해서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있는 문장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 girl, 그리고 화이트 셔츠, 레드 슈즈, 블루 헤어, 핑크 스커트, 브라운 아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문장을, 얘는 화이트가 나와야 되고, 얘는 빨간색이 나와야 되고, 얘는 블루가 나와야 되고 하는 식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물론 콤마도 찍어놨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 구성의 이 연결관계, 그러니까 색깔과 각각의 오브제에 관련된 연관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관련된 부분을 생성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아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브레이크 구문을 사용해서 해결하실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리전에 관련된 부분들로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이 컴피 UI에서의 CodeOff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 노드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 타겟팅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CodeOff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결과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CodeOff 커스텀 노드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CodeOff 워크플로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고 있는 이 장표에 이쪽에 있는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관련된 이미지, 이 이미지가 있는데, 요거를 바로 컴피 UI 노드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거 다 아시죠? 혹시라도 이 관련된 부분이 처음이신 분들은 저희가 이 컴피 UI 스타터 킷 영상을 별도로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 영상 링크는 상단에 띄워드릴 테니까 접속하셔서 보시고 사용법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제공해드린 노드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럼 생성을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업스케일 관련된 부분까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분은 잠깐 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면 여기 생소한 노드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만약에 보이시지 않으시면은 매니저에서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미싱 노드를 검색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노드는 반드시 필요한 노드는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연결을 해놓은 노드입니다. 제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베이스 프롬프트 관련된 부분이, 이게 이제 CodeOff를 사용하지 않는 원래 클립 텍스트 인코드고요. 위 밑에는
허덕 베이스로 나가는 프롬프트입니다. 이 사이가 이제 제가 아까 장표에서 설명드렸던 컷오프 기능을 필터하는 거고, 이거는 단순히 그냥 1번을 쓸래 2번을 쓸래 선택을 하는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일단 1번이라는 거는 이 컷오프를 사용하지 않고 나온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를 제가 일단 땡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뭐 화이트 셔츠 이런 부분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낮춰볼게요. 이렇게 움직이면은 저기가 좀 변형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블랙 로퍼 관련된 부분을 좀 이렇게 낮춰보고,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저기에 있는 이 치마 색깔이나 혹은 관련된 부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혹은 뭐 핑크 아이즈 이런 것들 올려보면은 막 주변에 있는 어텐션들이 깨지면서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물을 보기가 힘들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에 있는 방향을 좀 유지해 보면서 바꿔보도록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 있는 컨디셔닝을 2번으로 교체할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여기에 있는 베이스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컷오프가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걸 조금 옮겨볼게요. 이렇게. 물론 여기 뒤에도 노드가 하나 있는데 이건 그냥 기본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뭐야? 이거 쓰면 뭐 좋아진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노드들 중에 화이트 셔츠를 화이트로, 그리고 블랙 로퍼 슈즈를 블랙으로, 이런 식으로 좀 더 타겟 텍스트 관련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있는 웨이트 값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저기에 있는 숫자를 변경을 해서 이 그림을 만들어 보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그린 스커트 관련된 걸 올려볼게요. 오, 슬슬 그린이 나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뭐 이쯤 되면은 뭐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여기 그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클립 텍스트를 보시면은 부전문 관련된 부분에 가방에 관련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방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요 관련된 부분들을 조정할 때마다 가방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반응이 생기고 있죠.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현재 이 관련된 어텐션이 커지면서 다른 곳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른 부분도 제가 추가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눈에 관련된 부분들이 핑크색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 좀 땡겨 볼게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살짝 쿵 핑크색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까지 다 준비가 됐는데 잘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요 화이트 삭스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올려볼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너무 미세해서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도 변경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방에 관련된 부분들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지금 이제 제가 원하는 목표대로 다 나왔거든요. 지금 요 웨이트 값을 조정을 해서 옷에 관련된 부분 화이트 셔츠를 만들었고, 이 블랙 로퍼 색깔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 그린 스커트 관련된 부분들도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핑크 아이 관련된 부분들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는 이제 여기를 켜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표현이 잘 되고 있죠? 그렇지 않네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저희가 요거를 원래 있는 방향대로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이 여러 가지 각 문장에 들어있는 색깔이나 혹은 어텐션들이 삐져나와서 그림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핑크색 넥타이는 저희가 어디에도 묘사한 적이 없었지만 이 핑크 아이스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어텐션이 흘러나왔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타겟팅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이 블랙 로퍼가 이쪽에만 적용이 됐어야 됐는데 스커트에 영향을 준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2번을 돌려놓게 되면은 제가 이 안에서 어텐션에 관련된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어떤 색깔에 대한 어텐션들을 웨이트 값을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결과물을 조정할 수 있는 걸 방금 보시게 된 겁니다. 뭐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더 튜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쓰고 난 넥타이가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럼 일부러 넥타이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런 그림도 만들 수 있는데 머리에 오염이 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 퍼플 헤어 쪽을 좀 더 강하게 올려주면 또 관련된 부분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지켜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좋죠? 자, 우선은 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원래 목표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관련된 부분들을 업스케일링을 한 번 더 진행을 해주시면 깔끔한 결과물을 얻게 되시는 거죠. 재밌죠?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이거를 더 빨리 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 있는 제가 LCM 노드를 하나 바이패스로 넣어놨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활성화하시고 여기 있는 값을 좀 줄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6에 한 1.5 정도 주시면은 빠르게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다시 LCM 모드가 아닌 상태에서 제가 한번 다음 걸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잠깐 뮤트를 해주고요. 이 상태에 있는 결과물을 좀 바꿔보도록 하죠. 우선은 헤어는 옐로우 헤어를 변경을 해보고, 그리고 치마를 핑크로 바꿔보고 싶은데요. 핑크로 바꿔볼게요. 핑크. 일단 이 상태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 현재는 반영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걸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적용이 될 건데, 아직 치마나 이런 건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타겟팅을 제가 바꾸지 않았거든요. 뭐 지금 바꾼 게 옐로우 헤어니까 이 부분 바꿔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타겟을 옐로우로 변경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핑크 스커트, 여기 보면은 그린으로 돼 있죠? 이걸 핑크로 바꾸고, 여기에 대한 타겟팅의 그린을 핑크로 변경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디폴트거든요. 머리에 있는 옐로우 헤어는 표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핑크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까지 가고, 뭐 여기 보면 어텐션이 오염되기 시작했죠. 잠깐 내려주고 이 블랙에 관련된 걸 제가 좀 빼볼게요. 좋네요. 조금 더 빼볼게요. 백에 관련된 부분들은 뭘로 없애면 좋을까요? 우선은 화이트 쪽을 제가 좀 더 줄여보고, 이건 줄이지 말고 옐로우 관련된 걸 조금만 더 줄여보죠. 안되겠네요. 쟤 늘어나야 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핑크와 옐로우까지는 됐지만 가방에 관련된 부분 어텐션은 여기서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방까지 완전히 없애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완성된 거를 업스케일을 해주기만 하면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걸 사용하지 않고 원래대로 그냥 컷오프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런 그림을 보게 됐던 거고요. 저희가 핑크색 스커트를 얻는 방법은 사실상 이 상황에서는 진짜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올려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저기에 있는 익스텐션들이 아주 살짝만 올렸는데 머리까지 오염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뭔가 이렇게 손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상태였지만 저희가 컷오프를 사용하게 되면 매우 쉽게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하죠.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컷오프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색깔에 관련된 어떤 위치에 대한 부담 없이 결과물을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거 외에도 정말 재밌는 컨텐츠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